구조 이성 질체는 분자식은 같으나 서로 성질이 다른 그런 화합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성하고 있는 원소는 개수가 같지만, 그러나 지금 밑에서 보고 있는 뷰텐이나 이메틸 프로페인처럼 가지가 달려 있거나 노멀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걸 구조 이성질체라고 얘기를 하죠. 에테인이나 프로페인은 구조 이성질체가 없고요. 적어도 뷰테인 이상이 될 경우에 구조 이성질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구조 이성질체를 보면 뷰테인 같은 경우에는 보일링 포인트가 마이너스 0.5도씨 정도가 되죠. 그런데 가지 달려 있는 이메틸 프로페인 경우에는 보일링 포인트가 마이너스 11.6 이렇게 물리적인 성질이 각각 다른 것들은 우리가 구조 이성질체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메테인의 구조를 보시면 앞에서 봤던 것처럼 109.5도의 그런 정사면체 구조를 하고 있다. 에테인, 프로페인. 그리고 여기까지는 지금 구조 이성질체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뜻이고요. 뷰테인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본 거와 동일하게 이소뷰테인이라고도 우리가 명명을 하고 이게 관용명하고 IUPAC명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관용명이라고 하고 이것들은 이제 IUPAC명이다라고 해서 이소뷰테인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둘이 관계는 탄소와 수소의 개수가 동일하죠. 그런데 이와 같이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물리적인 성질도 달라지게 된다. 펜테인 같은 경우에는 구조 이성질체가 노멀부터 시작을 해서 아이소뷰테인, 그 다음에 이메틸뷰테인이라고 하죠. 이메틸뷰테인, 또 아이소펜테인, 또는 2,2다이메틸프로페인. 2,2다이메틸프로페인은 우리가 이렇게 골격 구조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끝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탄소의 개수를 나타내고 있고, 그럼 이제 이러한 십자가 모양을 하고 있죠. 공과 같은 모양으로 탄소 메틸기들이 이렇게 모여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네오펜테인이다라는 다른 명칭으로 명명을 하기도 합니다. 각각 구조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이 구조 이성질체 관계에는 서로 우리가 그 녹는 점이라든지 끓는 점과 같은 그런 다른 물성을 가지고도 구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구조 이성질체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한 것들은 전부 다 탄소의 골격이 다른 구조를 가지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탄소가 4개가 있는 그런 뷰테인의 구조 이성질체인 이메틸 프로페인, 즉 이소뷰테인을 가지고 뷰테인하고 비교를 했었죠. 마찬가지로 펜테인과 그 이성질체, 구조 이성질체에 해당되는 부분도 앞에서 봤고요. 이런 부분들은 탄소의 골격이 다르다.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노멀한 구조로 있느냐, 쭉 사슬 형태로 있느냐, 아니면 가지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 있느냐에 대한 그런 구조로 탄소 골격이 다른 구조로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작용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OH기가 있느냐, 에터가 있느냐 가운데 얘 같이 이렇게 작용기, 각각 다른 작용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구조 이성질체 관계를 나타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탄소와 수소 다른 어떤 원자의 개수는 다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작용기의 위치만 달라짐으로써 구조 이성질체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해서 지금 전체 세 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가지 형태의 각각 다른 구조 이성질체를 나타내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